남의 핸드폰을 차버리면 아주 쇼를 해요, 쇼를. 어쩜 그렇게도 변한 게 없을까? 보은이구나. 야, 보은아 너 진짜 많이 컸다. 아주 그냥 몸매도 어? 이거 다시 보기 좋다. 그만하지. 어? 아이 자식, 보자마자 쪽팔리고 왜 그러냐? 아, 그냥 밝은 모습 보기 좋네. 그만 좀 보지. 눈 돌아가겠다. 아니야, 아는 사람인 것 같아. 그렇지? 그나저나 네가 웬일로 마중까지 나왔어? 오빠 보고 싶어서 학교도 안 갔구나? 오늘 학교 개교 기념일이지. 짜증나 죽겠어. 자꾸 어른들이 나보고 마중 나가려잖아. 공부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공부해 임마. 수능까지 2년 남았으면 후딱이야. 근데 오빠 같은 대학생 보면 대학 갈 마음이 안 생겨. 오빠가 뭐 어때서? 연태 바람둥이잖아. 바람둥이는 맞는데 연태는 아니야. 자, 선물이야. 이거만 특별히 사왔으니까 식구들한테 비밀로 해. 이쁘지 딸기 브라? 안에 뽕도 들었어, 두꺼운 걸로. 연태 맞구만. 입혀줄까? 입혀줄까? 네, 맞을까? 그래 그래 수고했다. 예. 오늘은 수고 많았지. 아유 수고는요. 아주머니 안녕하셨어요. 자자 할아버지 기다리시겠다. 얼 들어. 예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무거워 엄마 누가 들게 돼. 무거. 빨리 들어가자. 야 요즘 변했다. 뭐야 엄마 갑자기 들어오라 그러고. 할아버지 많이 편찮으신 거야? 아들 마음 단단히 먹어. 어? 맛있죠? 제가 할아버지 드리려고 직접 만든 거예요. 맛있어. 역시 할아버지가 해주는 건 우리 보은이밖에 없어. 그럼요. 하나밖에 없는 손녀딸인데. 그래, 많이 컸구나. 아주 이제 전혀 티가 나는 걸. 몸만 컸지 아직 이에요, 아버님. 에이, 옛날 같으면 벌써 시집갔을 나이라고요. 그쵸, 할아버지? 아 그럼 벌써 시집 갔을 나이지. 응, 예. 상관없는 일이 바쁘자 하자. 네 할아버지. 너희들 내 얘기 좀 들어볼래? 아마 너도 얘기를 들어서 알는지 모르겠다마는 이 상민 할아버지하고 나하고는 옛부터 친구이자 같은 전우였어. 젊어서 상민이 할아버지하고 난 약속을 한 게 있어. 서로 자식을 낳으면 사돈이 되자고. 할아버지는 아빠랑 삼촌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은 다음 때로 이루어진 거란다. 그래서 말인데 너희 둘이서 그 약속을 지켜줬으면 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야 멍청아, 너랑 상민이 형이랑 당장 결혼하라시잖아. 아. 아휴 결혼이요? 아유 할아버지 농담도 잘하세요. 오빠랑 결혼하라고요? 아유 참. 야 인마 할아비 농담이 아니야. 할아비 죽기 전에 너희들 결혼식 올리는 걸 보고 죽어야겠다. 그래 먼저 간 상미 할아비한테 떳떳할 거 아니야. 고등학교 1학년이 어떻게 결혼을 해요? 보은아 만 16세 이상은 아직 부모 동의하에 결혼할 수 있단다. 야,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았냐? 응? 싫어요. 안 할 거예요. 할아버지, 죄송한데요. 저도 그냥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야, 야, 할아버지 말씀 마저 들어봐야지, 인마.
나도 황당해. 나다, 형님 귀국했다. 미친놈을 진짜 귀국했어. 여기 과 사무실 앞이야. 야, 그새 아주 우리 후배들 물갈이 싹 됐는데. 안녕하십니까. 오, 그래. 야, 니들 일학. 야, 물 죽인다. 아무튼 수업 끝나고 이따 보자. 어머, 상민아. 어떻게 된 거야? 벌써 1년이 지났나? 아니야, 집안일 때문에 왔어. 선배는 어떻게 재밌게 잘 지냈어? 그럼, 여전히 이 미모 때문에 피곤하긴 하지만. 아이고. 나 조교할 때 복학해. 그래야 빵꾸나도 내가 땜빵 해주지. 아이고, 내가 빵꾸낼 일이 있나? 나 같은 모범생이. 아, 막판에 쪽팔리게 진짜. 친구야! 친구야! 잘 지냈어? 야, 이 때깔 봐. 야, 받아먹고 살다 이렇게 틀려요, 때깔이.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온 거야? 집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무슨 일 있지? 어? 뭔데? 나 결혼해. 아이씨. 어? 저 자식이. 야, 흑인이야? 백인이야? 가만히 가만히 오세요. 요리조리 고. 야, 병원에서 그냥 한 20년 거뜬히 사는 된다, 야. 예. 이대로 안 돼갖고 인천 상륙작전을 듯이 밀고 나갈 테니까 넌 뒤에서 어머 생각만 해줘.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아. 아, 맛있다. 아, 저거 아까 바뀐 거다. 아까 저거 바뀐 거잖아. 아, 저런 것도 안 왔으면 좋겠어. 이제 어떻게 아들 힘내. 나 살만히 얼마나 살았냐, 응? 그 친구한테 가는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오늘 연습 끝! 너 1학년 서보은이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시작해. 진짜야. 고매아, 많이 생각해봤는데 오빠 먼저 얘기할게. 우리 그냥 확 해버릴까? 미쳤어? 농담이야. 야, 나는 뭐 너랑 하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아냐? 나도 오빠랑 하기 싫어! 아니, 한다 쳐! 그게 말이 돼? 나 16인데? 아유, 됐어요. 알았어요. 너 뭐 저녁 때 맛있는 거 사줄까? 필요한 거 없어? 아저씨. 아저씨 원조지? 꿈은. 또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아무리 열라이퍼도 그렇지. 이런 일에 제일 친한 친구까지 끌어들이고. 아이, 하... 너 왜 그래? 저 그럼 얘기들 나누세요. 아이. 먼저 빈 지켜라. 알았어. 가요. 예. 네. 이제 왜 저렇게 오버하냐? 그럴만도 했지 뭐. 여보세요? 응. 네? 할아버지 저기 왔어요.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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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일어나보세요! 할아버지 이상해요. 할아버지! 이상하게. 뭐야? 할아버지! 아, 나찬이가 아까도 그러더니 또 그러네 또. 그러게 병원을 바꾸자니까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놀랬는데요. 이 할아버지가 또 잠시 정신을 놓고 있었구나.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밖에 나가서 얘기 좀 하지. 네. 그래, 그럼 너희들이 할아버지 곁에 좀 있어. 어? 그래 뭐. 그래. 아, 정말 큰일이야 이거. 그러게 말이에요. 애들이 저러니 점점 더 나빠지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암만 생각해도 결혼은 무리예요. 아이들 특히 보은이의 미래도 생각을 해주세요. 저 진수 씨, 그 애들 결혼 시켜버립시다 그냥. 아버지 됐어. 이게 상민이 할아버지와 할머니 사진이란다. 그 사진을 찍어주고 얼마 안 있다가 전쟁이 터졌어. 나 비밀 얘기 안 해주랴. 지금 잘 몰랐을는지 모르지만 이 할아버지는 결혼 전부터 삼촌 할머니를 마음속에 두고 있더었어. 하, 참 미인이었지. 근데 이상한 게 삼촌 할아버지가 죽고 나서 더더욱 마음을 숨기게 되더라고. 그래서 삼촌 아버지를 내 친자식처럼 생각하고 보살펴 왔어. 너 예비가 아마 서초부금이 많았을 거야. 보은아. 네. 이 할아버지는 친구와의 약속에 제일 소중하단다.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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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리세요.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안 돼요. 눈 좀 떠보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 울지 마라. 공부도 못하는데 결혼으로라도 전국 1등 하잖아. 축하해 아줌마. 아, 이제 곧 상민이 형한테 짝꿍댕인 게 드러날까봐 그러는구나. 볼일을 볼 때에도 한쪽 엉덩이 아래엔 요만한 벽돌을 올려놔야 하는 그 치명적인 짝꿍. 아이고, 아이고, 아, 나가, 나가, 엄마, 아파. 나가. 아파. 보은아 미안해. 엄마가 힘이 못 돼주는구나. 엄마, 나 진짜 결혼하는 거야? 공부는 어떡하지? 나 대학도 가야 되는데. 결혼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결혼 너 편하게 생각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친오빠 하나 생겼다고 그렇게 생각해. 학교에 소문날까 봐 겁나. 학교는 어떻게 다녀? 그건 걱정 안 해도 돼. 할아버지가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니네 교장 선생님 할아버지 군대 후배시잖아. 진짜지? 야, 저 16살 탱글이 순정을 짓밟는 표정을 말하자마. 아, 저 좋은 표정이야. 어이없는 표정이야. 좋아서 그러겠지. 좋아? 니들 친구 맞냐? 아, 나 이 나이에 유부남이야. 아! 승민이 미안해. 선배? 수학여행하고 딱 맞춰서 가냐? 그러게 말이다. 야, 근데 친구들도 모르게 한 건 좀 그렇다. 야, 걔네들이 알아봐. 학교에 금방 소문나지. 그럼 나 학교 자퇴할 거야. 에휴, 하여튼 너 너무 예쁘다 오늘 진짜. 야, 너 시집 가고 싶어. 여기 보세요. 아, 좀 웃어라. 어, 어, 안녕하세요. 엄마. 아니, 엄마 찍지 말고. 알았어, 알았어. 잘해? 아무래도 나 할아버지한테 속은 것 같아. 보은아, 그냥 결혼만 하는 거야. 어? 못하겠어, 엄마. 아, 얘가 정말 왜 이래. 엄마라고 마음 편하겠어? 나 할아버지한테 말할 거야. 이거 못해! 아, 얘. 너 결혼식장에서 너 장례 치르고 싶어 이래? 몰라. 엄마, 나 무서워. 아휴. 아유, 이렇게 잘 어울려. 감정이다. 자, 먼저 신랑 입장이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입장! 존경하는 나객 여러분, 그리고 일가 친지 여러분, 오늘 인생의 제2출발을 새롭게 하는 신랑 박상민입니다.
맨 부모님 얘기하지만은 고은이가 지금 16살이다. 그게 뭐요? 알아서 잘 치우신 아니라 믿는다. 아, 결혼 강제로 시켰으니까 저도 제 맘대로 할 거예요. 어허, 이 녀석이. 고은이 아직 고등학생이야? 아, 몰라요. 내 마누라 내가 알아서 해요. 아, 뭐. 고은아, 너 걱정하지 마. 네 시아버지가 박서방한테 알아듣게 잘 얘기했으니까. 뭘요? 아,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네? 아, 얘는 진짜. 아이, 몰라. 너 그나저나 너 도착하자마자 너 꼭 전화해야 돼. 알았지? 네, 아줌마. 아유, 아줌마가 뭐야. 이젠 얘 어머님 이래야지. 네, 어머님. 참, 엄마. 아까 그 부케 내가 가져가면 안 될까? 너무 예뻤는데. 지금 부케가 문제가 아니고 엄마는. 아유, 얘가 이래요. 이렇게 철딱 서진 겁대니까 정말. 아유, 이걸 어쩌면 좋아, 이거. 아유, 그만해. 안 그러기로 약속해놓고 왜 그래 또. 아이, 빨리 가. 예, 예, 예. 예. 아. 야, 얘 바로 쫓아와. 야, 얘는 비행기 시간 다 됐는데 왜 안 오냐? 재수 씨. 재수 씨. 보고 왔어? 어디야? 저기 들어가는 것 같아, 저기. 아, 그래, 여기서 들어갈게. 그래, 들어가. 야, 오늘 고맙다, 응. 고생했어. 야, 너무 무리하지 마. 자네가 잘 갔다 오게. 그래, 야, 가방 줘, 가방. 아, 재수 씨, 잘 다녀오세요. 걱정하지 말고, 임마. 니들 서울 잘 지켜. 갔다 올게. 가. 잘 갔다 오게. 그래. 들어와. 응. 나는 비행기를 제 시간에 타본 적 잠깐만. 왜? 내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또 가? 너 비행기 처음 타보지? 쫄 거 없어, 임마. 제주도 한 시간인가. 빨리 갔다 올게. 아유, 꼭 티를 내요. 알았어, 대신 빨리 와야 돼. 나 먼저 들어가 있을게. 빨리 와. 뭐야? 얘는 뭐야? 손님,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까? 아니, 난 지금 비행기 떠나서 나 문 열어. 손님,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까? 아, 참. 기내엔 휴대폰 사용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원을 꺼주세요. 감사합니다. 비행기 전세 냈나? 비행기 처음 탔나 보지. 아, 이게 아니야. 애들은 잘 도착했대요. 잘 도착했대. 확실하게 해둘게 있어. 당신 잘 들어. 보은이 대학 졸업할 때까진 손주 볼 생각 추워도 하지 마. 아버님한테 또 확실하게 얘기해, 그건. 그럼 당연하지. 어렸을 땐 그렇게 넘어지고 깨지고 부러지고 그러더니 예식장에선 그래도 안 넘어집디다. 다행이지 뭘 그래. 왜? 안 넘어져서 섭섭해? 그래. 조금 섭섭해. 싸가지 저것들이 좋네. 그냥 아주 좋아. 응? 잘 느낌이 와.
뭐야? 살짝 괜찮아? 박세? 잠때 있어? 한번 더! 저거 누르면 돼. 어째 돌려가지고 그거? 봐봐, 그럼. 다 찍는다. 같이 가? 성민 씨. 어? 아유, 어쩐지. 어? 아! 근데 여기 어쩐 일이야? 본인은 신혼여행이고 우린 수학여행이잖아요. 기억 안 나요? 아, 기억나지. 본인 어딨어요? 이 아저씨 누구야? 누구야? 아, 저기 아는 오빠야. 어, 동생 나 봐봐. 아, 잠깐만 여보세요. 야! 어머, 이것들이 대낮에 포개져가지고. 야, 너 치안이지? 그 여학생들을 쫓아다니 이거 확. 아니, 아니에요. 아닌데요, 저.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에요. 너 그럼 뭐야, 너는? 어? 어? 야, 저 너희들 수학여행 기간 아닌가? 네. 근데 너 왜 안 갔어? 오늘은 뭐 할 거 있어? 없어요. 남자친구 있어? 아니요, 없어요. 꼬맹이, 너 정말 너무한다고 생각... 아무튼 부모님한테는 비밀로 해. 서울 올라가서 얘기하자. 끊어. 그럼 우리 이제부터 사귀는 거다. 캐나다를 내가 가본 적이 어디 있어? 어, 선생님! 어? 선생님! 어, 혜원이구나? 아니, 근데 네가 이 시간에 여기 웬일이야? 자오 시간이에요. 상민 씨 수학여행도 안 가봤어요. 가봤지. 아, 근데 보은이는 어딨어요? 왜 혼자 다녀요? 아, 나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사실은 보은이가 이거 완전 상습범 아니야?
정하지 뭐? 어? 아이고, 얘 얼마 말이야 대체 우리 둘이? 어? 이쪽으로 앉읍시다. 자, 아유, 자, 아 이쪽으로 기대, 기대. 어? 자, 아이씨, 맞다. 네, 이제 와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딸한테 몹쓸 짓한 게 아닌가 싶네요. 이제 16 그냥 겨우 고등학교 1학년인 애들. 아 참나. 아 좋은 쪽으로 좀 생각합시다. 아버지 아니더라도 당신이나 날 어차피 그 녀석을 살감으로 생각하고 있었잖아. 뭐 멀리 보내는 것도 아니고 일단 애들을 믿어봅시다. 어? 애들 애들. 아 그리고 또 형님께서도 또 우리 본일 친딸처럼 생각하고 계시니까. 그래도 딸하고 며느리하고 같아요. 아버님이나 당신 이해는 가요. 하지만 밉네요 많이. 됐어 됐어. 거기까지 거기까지. 당장 보은이가 옆에 없으니까 그냥 가슴 한 구석이 흘리는 게. 너는 잘 다녀 왔냐? 네, 여러분 잘 다녀왔습니다. 네, 오빠가 다 해가지고 재밌게 잘 놀다 왔어요. 야, 또 내가 네. 벌써 잘해줬다 그래? 잘 놀다니 되게 다행이다 얘. 두 사람 부부가 됐으니까 이제 서로 아끼고 사랑해가지고 그 교실도 빨리 보도록 해. 근데 박수방 얼굴색이 별로 안 좋아 보이네. 어디 아픈가? 아프긴요. 괜찮습니다. 이 정말로 잘 어울리는 한쌍 아닙니까? 아, 예? 야, 야, 저 빵 깨끗하게 청소해 놨다니까 어디 건너가 봐. 어? 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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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예요? 새 신랑도 한잔 해야지. 어? 아, 그래 아버지? 아이 그럼 그럼 손주사에 저 술 한잔 받아야지. 예. 들어가. 그러시겠어? 한잔 올려. 예. 한잔 올려. 자, 자. 제가 한 번 그럼 들어가서 잘게요. 올라가 올라가. 아이고 섹시. 가자. 야야야 보은이 물건 아니다. 주무시죠. 아유 야 조심해. 아유 예. 예. 아유 저 조심해 너. 예. 정말이야. 안녕하세요. 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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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무거워! 어, 술 냄새! 야! 야! 아니 좀 가만히 있어! 세게 나오는데?
느낌 맞잖아. 어, 들어와서 들어. 야, 나무 보기 좋다. 엄마. 들어오세요, 아버님. 들어오세요. 어때? 문 닫으세요. 자, 엄마 살펴 봐. 이거 왜 이렇게 하고 있어? 자, 이거 봐. 아니, 집이 아주 좋은데. 좋지? 그래. 아, 사돈님. 야, 보현이 좋겠다. 여기가. 아, 이 사진 걸었구나. 그래, 잘 나왔지. 잘 나왔지. 태어난다 좀 봐. 나 지금 이거 좀 봐. 소나. 여보. 왜 그래? 와, 깨끗하다. 여기 사진 봐. 이 사진. 아, 정우님 오셨어요. 이 사진 이거 어디다 걸을까요? 이게? 좋아, 죽네, 죽어. 아유, 알아, 야, 나 어머나, 뭐야, 아유, 이게 다 그냥. 어머. 비계는 무슨. 어머. 아이고, 야, 졸업할 때까지 각방 알지? 아유, 화나, 정말. 아이고. 꽃밭이네. 어, 전부 다 꽃밭이야. 아유, 저 철없는 걸 저걸. 아유, 아유, 왜 그래 정말. 아유, 진짜. Language is part of culture. 언어는 이다. 한 부분. 문화에. When we learn a foreign language, we should also learn about that country's culture. 아, 좋다. 아. 뭐야? 빨리 옷 입어. 아, 원래 다 벗고자 팬티까지. 나가기는 어디를 나가? 내 방 놔두고. 여기가 왜 오빠 방이야? 여긴 내 방이고 오빠 방은 저 방이지. 어서 나가지. 아, 나 나가서 자기 싫은데. 같이 자자. 미쳤어, 미쳤어. 원래 결혼하면 같이 자는 거야. 보은아. 어머, 왜 그래? 아무래도 오늘인 것 같아. 뭐가? 오빠 말 좀 들어. 다가오지 마. 이러지 마. 우리 결혼한 사이잖아. 보은아, 좀 오빠 말. 자꾸 이럴 거야? 우린 부부야. 좀 오빠 말 듣고 가만히 있어. 오빠가 너. 아! 아이씨, 장난친 거네. 나이 깜짝이야. 분 일어났어? 야, 너 아주 그냥 눈이 띵킹 부었네. 재주할래? 뭐? 공항에서 도망쳤다고? 그럼 수능여행 동안 뭐 했는데? 나? 너 비밀 지켜줄 수 있지? 어, 하여튼 비밀도 많아요. 정우 선배랑 사귄다. 정우 선배랑? 남편은 어떡하고? 남편은 무슨 남편. 할 수 없이 한 건데. 그럼 너 결혼한 거 정우 선배도 알아? 아니, 근데 정우 선배는 다 이해해줄 거라고 믿어. 야, 빨리 가자. 내가 부르면 그냥 총알 쳐놓는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부르면 온다는 거야? 당연하지. 예, 소방님 이러고 그냥 온대니까. 제발. 또 뻥, 뻥. 아이 새끼 또 뻥이야 이거. 가만히 있어봐. 그럼. 어, 야 됐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친구 실례. 뭐라고 그래? 실례. 뭐라고 그래? 가만히 있어봐. 마누라, 나야 나.
남편이 오라면 와야 될 거 아니야? 빨리! 빨리! 오, 멋있어. 끊어! 이제 그냥 총알처럼 가면 돼. 야, 남... 한잔해. 내가 상민인데 남자냐 아니냐? 남자지. 내가 우리 마누라 어? 그냥 한 번에 잡는 거거든. 그게 남자야. 아줌이 남자 주제. 한잔해, 남자! 남자! 남자는 한잔한다. 남자. 그만. 아니, 오늘 단속 있어서 안 된다니까. 집에서 공부나 해. 마누라! 아, 저기. 우리 마누라요. 어이, 와, 마누라. 결혼 사이야, 우리는. 오늘은 단속 있어서 안 되는데. 결혼? 마누라! 아이, 마누라. 진짜 오잖아. 아유, 아유, 아유. 결혼식 때 맞지? 우리 마누라 뽕이. 그런데 뭐라고 하면 어떡해. 괜찮아. 남편이 여기 딱 있으니까. 이거 500 하나 줘요. 얘는 저기 음료수 드실래요? 네. 여기 음료수 좀 주세요. 야, 너무 예쁘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마누라 뽑으니 얼마나 예쁜데. 요리도 못하지, 승지도 더럽지, 공부도 못하지, 절대 코도 못하고. 오빠 많이 취했네요. 그만 마셔요. 네. 와, 좋겠다. 누구도 걱정도 해주고. 와, 오늘 기분 좋다. 무조건 오셔. 오셔. 90장. 오셔. 오셔. 아직 정신이 괜찮아 안 했지? 난 상민이 선배의 한 지수예요. 소분입니다. 분분 팅팅분. 아줌마 나 팅팅분. 선배. 야, 신혼여행 갔을 때 무슨 일 있었는지 야, 박상민. 너 집에 안 갈래? 요 오빠. 지수 언니 앞으로 자주 봐요. 그래요. 우리 친하게 지내요. 말 놓으세요. 어. 그래도 결혼을 먼저 한 인생 선배인데. 놀리지 마세요. 놀리지 마세요. 놀리지. 두 사람 가만히 보니까 너무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리기는요.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원수지간이었는데. 때리고 놀리고 처음 아쉽게 당한 것도 오빠였는걸요? 재밌네. 남자들 원래 좋아하는 여자 못살게 굽잖아. 지수 뽀뽀해. 아, 속 아파. 뭔 해장국도 안 끓여주고 기선으로 시키냐? 뭐가 예쁘다고 해장국? 그리고 난 고등학생이라고. 다 하여튼 불리하면 고등학생이래. 고삐리가 무슨 벼슬이냐? 그래, 벼슬이다. 좋아, 오늘 저녁 내가 실력 발휘 해보지. 간다. 야, 네가 정우 여자친구라고 헛소문 퍼뜨리고 다닌다며? 연락 번가네? 인연이 정우랑 잤다고 떠벌리고 다닌댄다? 어쭈, 인연이 아주 우리 껌찍을 하네? 야, 이게 이러는 게 아니지, 씨발알. 확실히 얘기하는데 학교 조용히 다녀라.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들리면 그땐 가만 안 둬. 알겠니? 저랑 정우 선배 서로 좋아해요. 왜요? 인연이 진짜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나? 야, 너 상황 파악 안 돼? 저 언니들한테 잘못한 거 없어요. 갈래요. 야, 이게 선배 앞에서 눈 안 깔어? 너희들 뭐 하는 거야? 꺼져. 뭐? 야, 이정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네가 나한테 그런 말할 자격이 있나? 잘 들어. 나 보은이랑 사귀는 거 맞아. 신경 쓰지 마. 쟤들 공주병 걸린 애들이야. 넌 진짜 공주고. 뭐하러 만지냐? 손이 아주 자연스럽게 글로 가는데. 본명도 잘해요. 똑바로 좀 가지. 네 짝꿍댕이 때문에 오른쪽으로 자꾸 기울어서 그러잖아. 또 시작한다. 정말이야, 너 오른쪽 엉덩이 옛날보다 더 커졌어. 야, 이거 봐. 짝꿍댕이! 짝꿍댕이! 주민 여러분! 칼질하는 거 말 안 나. 요리는 정성이야, 인마. 정성을 다해서 해, 정성을. 조용 안 할래? 뭘 조용해. 어디 오빠한테 하지 어디. 하지 마. 뭘 하지 마, 오빠한테. 야. 아쭈, 너, 아쭈, 너. 뭐. 뭐. 칼을 받아라. 아쭈, 아쭈. 야, 아빠 빨리 거기 요리 좀 내려라. 왜 그러냐. 그거 어떻게 하게. 술탄이야? 어? 야. 야. 아왜 이렇게. 야, 인마. 아, 뜨거, 아, 뜨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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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진짜 치사하게 던지는 거야. 아! 너 여기 입에 웃은 거 봐, 나 미치겠다. 너무 무섭다. 바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예! 깨끗이 닦고 음식 만드는 거보다 닦는 게 중요한 거야. 웃기고 있네. 야, 이쪽이냐? 야! 치사한 놈, 나 같으면 도와주겠다. 야, 이 사진은 언제 봐도 좋아. 진짜 잘생겼단 말이야. 김밥 맛있다. 정말? 야구장이 텅텅 비었네. 야구 보러 안 오나? 요즘 누가 고교야구를 봐. 프로야구나 메이저리그 보지. 선배도 메이저리그 갔으면 좋겠다. 야, 이정우! 파이팅!
across the pool. 아싸, 김밥 꼬다리. 야, 김밥 맛있네. 작작 좀 해라. 뭔 투수가 타격까지 불방망이냐? 근데 쟤 죽인다. 우리 같이 재미 좀. 아, 뭐 어때? 네, 저 선수가 이정호 선수예요. 오늘 동훈이네 학교네? 이거 투타에 서서 최대로 손꼽히는 선수죠. 어? 아, 이런 너무 칭찬했나요? 어, 저러면 안 되는데요. 아, 그 어린 선수들이 금방 흥분하네요. 흥분은 금물이거든요. 아마 저게 다 알겠죠. 아, 귀여운 아가씨가 열정적으로 응원하네요. 아, 김밥 소녀예요. 예? 아까 시합 전에 둘이서 김밥을 먹고 있는데 정말 그 뭔가 좋았어요. 아, 예, 그렇군요. 엄마 좀 일찍 좀 다녀라. 아직 안 잤어? 너 기다리라고 그랬지. 엄마 밤길 위험한데 일찍 좀 다녀. 빨리 들어가자. 알았어. 자, 빨리 자. 그래, 들어가자. 왜 그래? 몰라서 물어? 뭘? 너 정우 선배랑 다니는 거 학교에 소문 다 퍼졌어. 내가 뭐 나쁜 짓 했냐? 그럼 이게 옳은 거야? 너 유부녀잖아. 난 그냥 형식적으로만 한 거잖아. 너 나 알면서 왜 그러냐? 너 그럼 상민 씨랑 부모님이 알게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넌 네 생각만 하냐? 왜 울어? 나도 정우 선배 좋아한단 말이야. 살지? 네. 오늘 우리 집에서 중요한 단생회가 있으니까 엄마더러 꼭 나오시라고 그래라. 알았지? 108호다. 네. 예. 네. 예, 너 근데 진짜 이쁘게 생겼다. 감사합니다. 진짜 귀여워. 아, 황당해. 동훈아. 응? 저기 말이야. 응. 뭐, 빨리 말해. 나 그 늦었단 말이야. 그래. 아, 조금 이따 집에 가서 얘기하자. 응? 간다. 저 학생들, 여기 교무실이 어딘가? 뭐, 교무실? 모르겠는데요?
아, 아침 또 정석이 교무실에 아치가. 야, 너 머리 누가 염색하고 있어? 머리 묶어 말아요. 이리 와, 이리 와. 에이, 그 이봐요. 저기요. 자. 고맙습니다. 진작에 말씀을 하시죠. 어쩐지 치안이 되게 매력적이더라. 운동하시나 봐요. 교장 선생님, 저희 반에 새로 오신 박상민 교생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 먼저 나가 일 보세요. 예. 한 달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선생님. 그래. 보은이 잘 부탁하네. 예. 이 학교에서는 나뿐이 모르네. 예. 야, 내가 어제 나이트에 갔는데 거기서 누구 만났는 줄 알아? 누구? 우리 담탱이. 교생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아, 무지 잘생겼다.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냐? 맞아, 본 것 같아. 잘생기긴 했는데. 이번에 미술 과목을 맡은 교생 박상민입니다. 잘 부탁한다. 네. 너희들 교생 쌤한테 장난치면 알지? 네. 너희들에게는 앞으로 기회가 정말 많아요. 하실 말씀? 나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건배합시다. 건배. 건배. 아, 건배다. 날 새겠다. 너무 많이 취했네. 박선생 원샷. 박선생. 아우, 담임선생 잔도 한잔 해야죠. 자. 받으시오. 조금만 주시오. 조금만. 네. 어때요, 박 선생? 네? 애들 상대하기 힘들죠? 아니, 괜찮습니다. 저기 오늘 바빠요? 예, 좀. 아유, 바쁘긴 한데도 없어. 아니도 없어, 없어. 저기, 이렇게 우리 반을 맡게 된 것도 인연인데 오늘 나가서 같이 한 잔 더 해요. 아니요. 아유, 앞으로 학교 생활 기다리면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박선생! 가자! 한잔하러. 나는 박선생을 제주도에서 처음 봤을 때 기분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아, 김 선생님 정신 좀 차리세요, 제발. 야, 너 지금 나 노처녀라고 짧게 보는 거야? 이거 누구라고? 아, 미치겠네 진짜. 어머, 박 선생, 제가요 올해 초에 잠을 봤는데요. 제가 올해 연하랑 결혼한다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어떻게 생각해요? 아까 다 얘기해놓고. 야! 너 나 우천하라고 짧게 보는 거야? 벽돌을 확 찍어버려.
김쌤! 김쌤! 선생님! 김쌤! 저... 김쌤! 아니, 박선생님 어디가? 쌤, 기다려주세요. 됐어? 왜? 왜 전화 안 받았냐? 아우 야, 니네 학교 선생님들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냐? 어우 폭탄주에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 왜 하필 우리 학교냐고. 아휴, 그러게 말이다. 학교에 소문나면 나 확 죽어버릴 테니까 오빠가 조심해. 오빠 조심할게. 걱정하지 마, 뭐 소문이야 나겠어. 걱정하지 마. 얼른 들어가 자. 빨랑 씻어. 술 냄새 나. 알았어. 자. 근데 왜 나만 조심해야 돼? 야. 뭐? 조심할게. 수고하셨어요. 네, 잘 가요. 안녕히 계세요. 어디갔다? 한상이. 야, 생긴 것 좀 봐봐. 꼭 기세 오래배워지 생겼다. 아유, 뺀질이같이 생겼구먼. 승기도 되게 못되게 생겼다. 신경쓰지 않나 봐. 야, 너 뭐라 그랬냐?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다 쪽팔려. 되는 일이 없냐? 넌 좋겠다. 남편도 있고 애인도 있어서. 네, 다음. 2번 헐크. 3번 타이거 우즈. 4번 지단. 오케이. 지단 스톱. 지단 스톱. 그래도. 왜 그래? 아, 진짜 노클. 선배. 너희네 여기 있었구나. 이번 교생실습 배정 나왔어. 상민이는 동인 고등학교? 뭐? 동인 고등학교. 엄마. 왜 그래? 아니, 쟤 왜 저래? 보은신의 학교. 아. 미안한데 오빠 옆에서 쉬하지만 안 될까? 야, 오빠 돌려 싸지 마. 보은아, 오빠 진짜 쌀 것 같단 말이야. 자, 집중하자.
좀 잘하세요. 선생님. 아, 예, 선생님. 귀엽죠? 저기 박 선생은 오늘 학교 끝나고 뭐해요? 네, 집에 할아버님이 편찮으셔가지고요. 예. 네. 장남이신가 보다. 예, 저 하나예요, 독자. 어머, 손이 귀한 집안이구나. 우리 집은 나 빼고 줄줄이 다 남자인데. 재밌다. 농담이에요. 자, 박생님. 아, 괜찮아요. 아유, 바이러맨스. 애들이 보는 거 아이고, 보라 그래. 저 노천이 뭐야? 걸렸다, 걸렸어. 저 노천이 바락 한번 치지 마. 저번에 최현수님한테 정근 갔잖아. 맛있었어? 봤어? 둘이서 부스닥이 먹으니까 좋았나 보네. 너무 좋았어. 매점에서 빵 사 먹는 거나 훨씬 좋더라. 너 질투하는구나. 재수 없다. 그래.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 여기 이정우라는 선수 있나? 예, 전데요. 네가 이정우야? 예. 정우구나. 예, 제가 이정우인데. 정우야, 김밥 맛있냐? 예? 좋아 보인다. 열심히 해라. 즐겁냐? 야, 이제 막 좋은데 왜 그러냐? 좋기도 좋겠다. 옷 홀딱 벗고 저런 게 넌 그렇게도 좋냐? 아이고, 남의 즐거워? 취미생활 갖고 왜 그래 진짜. 저 징글받은 게 빨리 취미생활? 줘봐. 됐어. 문화생활하는 거야. 빨리 줘. 동생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나 공부한다고. 그럼 문 닫고 공부해. 뭐 소리 들려? 보지 마. 아, 좀 조용히 하고. 그러니까 줘. 싫어. 잘못했으니까 달라고 빨리. 뭘 잘못해? 또 볼 거잖아. 또 볼 거잖아. 또 볼 거잖아. 줘. 알았어. 그러니까. 야, 마음대로 해라. 보은아, 밖에 김쌤이 왔다. 김쌤? 무슨 짓을 했길래 김쌤이 여기까지 찾아와? 난 빨리 이거 다 치워. 빨리. 아기자기하다.
여자만 있으면 그냥 살아도 되겠네. 아 근데 선생님 여기 어쩐 일로 오셨어요? 아 박 선생님 밀린 빨래라도 내가 해주려고 왔지. 저게 침실인가? 아 쌤! 어! 어. 저건 뭐야? 아, 청소기 자동. 자동. 어머, 지가 진짜 혼자 막 다니면서 청소도 하고 되게 신기해. 아, 내 사람이 있나 봐, 박 선생. 저 아니요. 동생인데 좀 미쳐가지고. 미쳐요? 뭐 제대로 미쳤다. 문크는 노르웨이 화가다. 표현주의 회화의 선구자이며 불안과 애수에 찬 작품을 많이 그렸다. 그리고 키르니너. 선생님. 너. 어 문크 말고요. 선생님의 가슴 문크란 처녀작 얘기해 주세요. 네. 처녀작. 네. 수업하자. 좋아. 선생님 첫사랑은 선생님이 군대 생활 3년 동안 유일하게 선생님을 면회왔던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은 선생님이 자기를 얼마만큼 좋아하는 줄 모른다. 아직도야? 너 지수 언니 여기. 글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자, 수업하자. 어때? 교생 실수 할 만해? 에휴, 지지리도 복도 없지. 나는 왜 하필 남자 고등학교야? 애인복 없는 것들이 교생복이라고 있겠는가? 상민이는? 나야 좋지. 너무너무 고마워, 선배한테. 두 사람 좀 더 가까워질 필요가 있겠다 싶었어. 이 새끼 좋아서 그러는 거야, 선배. 아니, 학교 가면 예쁜 마누라도 있겠다. 싱싱탱탱 여고생들에게 쌓였겠다. 아니, 심심하지도 않고 얼마나 좋아. 지겹다 지겨워. 상점 마누라 학교에서도 보고 집에서도 보고. 친구 그거 보기 겨운 소리네. 자 이거나 받게. 뭐야 예비군. 내일이니까 늦지 말고 오고 올 때 그 짤짤이용 동전 준비하는 것도 잊지 말게. 이 오빠 나라를 지키고 올게. 충성! 충성 아니고 필승 임마. 필승. 갔다 올게. 아 참, 오빠 아까 부탁한 거 잊지 말고. 잘 갔다 와.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과 끝! 야, 이 형은 제대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자세가 빡 잡히지 않냐? 야, 배 나와서 자세 안 잡혀 임마. 어? 나 귀 주수는 거 같다? 너! 야, 밥 먹는 중이다. 밥, 밥, 밥. 한 자식들. 고맙습니다. 예, 선배 안 먹어. 우동. 누구 우동이냐? 응. 아줌마, 이 우동 하나 보여주세요, 우동. 아니야, 아줌마, 됐어요. 됐어. 야, 진짜 안 먹는다고 그랬어, 너. 야, 김밥도 있냐? 미안해요. 이름만 싸워서. 아니야. 아유 재수 씨 괜찮아요. 맛있나 친구? 맛있지 마. 꿀맛이야. 졸라 치사. 야 먹어보란 소리 한 마디도 없냐? 김치 줄까? 오오 야 김치. 이거 내 거. 야 하나 더 주지. 아씨. 야 왕건이다 이거. 딱나. 혹시 박혜병 아니신가? 필승. 필승!
우저! 해병! 해병!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인데. 무슨 일이에요? 어, 해병이냐고 이렇게 저래요. 아, 좀 말려봐요. 아, 맛있네요 이거. 먹지 말고 기다려요. 우저! 해병! 아저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 아, 있어 금방 갈게. 아저! 깨다 당돌아 나가실세. 야, 네가 얘 마누라라도 대뿐이야. 그래, 마누라다. 죄송합니다, 제 동생입니다. 빨리 머리 숙여. 야, 네가 뭔데 우리 오빠한테 그러는 거야? 빨리 사과해. 나 해병인디? 빨리 사과해. 해병인디? 우리 할아버지도 해병이야. 너 몇 개야? 몇 개냐고? 야, 보나. 이제 왕바로 떠날 거예요. 그림 좋다. 반가 반가. 뭐야 당신들? 건달이지. 야, 너네 원조지? 아 이쁘다. 이쁘다. 어. 자식들이 진짜 혼나 볼래? 야, 나도 원조 한번 해보자. 아빠! 아유 자식들! 야! 똑바로 써라. 어떻게 이 여고생이 네 마누라야? 꼭 원조교제하다 걸린 놈들 보면 결혼할 거라니 사랑한다고 하지. 진짜예요. 어쩌면 무슨. 뭐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럼. 아저씨 진짜라니까요. 우리 결혼했어요. 아 이것들이 정말 쌍으로 엿먹이네. 아유 세상 참. 하면 할수록 열받네. 어째 남자가 비질비질 해가지고 얻어 터지고나 다니고 그래가지고 사회생활 어떻게 할래? 그리고 어째 오빠는 만난 사람마다 다 그 모양이야? 내가 걱정이다 걱정 진짜. 너무 걱정 빡빡 문대기나 해. 그래가지고 학교 어떻게 갈라 그래? 아 학교 걱정이네. 어떻게든 되겠지? 될 거야.
안녕하세요. 주모, 다가오는 학교 축제에서 우리 반이 환경미화를 맡았다. 조용! 무대 설치는 1번에서 15번까지, 그리고 스탠드하고 계단은 16번에서 21번까지, 입구는 23번에서 32번까지다. 그리고 22번. 네? 22번은 행사장 배경 그림을 혼자 그린다. 이상. 선생님,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넓은 벽을 본인한테 다 그리라뇨. 그래요! 혼자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어때서! 내 주제에 남자를 무슨 놈 남자. 너무 넓다. 축제 벽화 어떻게 할지 생각해봤어? 몰라. 뭘 몰라. 오빠가 너를 도와주고 싶어도 말이야. 어? 괜히 학교에 이상한 소문만 날까봐. 오빠가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야, 인마. 오빠 너를 얼마나 많이 생각하니, 봉훈아. 어? 오빠의 진심을 네가 아니? 알아? 으아! 죽을래? 뭐, 봉훈아! 아! 나 레즈비언인가 봐. 왜 남자보다 친구가 더 좋지? 그럼 난 바람난 유부녀게? 아 참! 야, 네 남편 너무 귀엽지 않냐? 민간 얘긴 하지도 마. 그래도 수업 시간에 계속 너만 쳐다보고 있더라. 상민 씨 멋진 구석도 있더라. 있긴 있겠지. 서분, 너랑 정우 선배 서로 좋은 감정으로 만나는 건 알겠는데 너 상민 씨는 어떨지 생각해봤어? 내가 보기엔 너 솔직히 상민 씨 좋아하지. 그치? 아니야. 상민 오빠는 그냥 오빠야. 아주 옛날부터. 우와, 진수성찬이다. 이거 뭐 상다리 아니었어, 엄마? 어?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천천히 먹어. 어디서 길래 지금까지 밥도 못 얻어 먹고 다녀. 내가 워낙에 바빠야지. 아,
오랜만에 엄마가 해준 밥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 아내가 옆에 있는데 그런 말 하면 쓰니? 부모님 섭섭하겠다. 엄마 몰라서 하는 소린데 아들 요즘 영양실조야. 보은이가 스무 살만 돼봐라 엄마가 해준 밥은 싹 잊어버릴걸. 보은아, 김치하고 반찬 냉장고에 넣어놨으니까 잘 챙겨 먹어. 응? 떨어지면 또 갖다 줄게. 네. 그래. 그리고 있지, 나 너무 늦어서 밥 먹고 금방 갈래. 네. 엄마 밖에 비 오는데 아들 집에서 자고 가. 그러세요 어머니. 엄마, 아니 그래도 돼? 자고 가, 자고 가, 자고 가. 엄마 밥 먹어. 아 엄마. 어머 그래. 아. 아들 집인데 뭐 어때, 자고 가. 아우 좋다. 아우 편하다. 돌아 누워. 아니 이쪽 말고 저쪽. 알았어. 이러고 자기다. 알았어 임마. 보은이 자니? 아니. 잠이 안 와? 오빠 생각해봤는데 내가 오빠한테 너무하단 생각이 들어. 나 좀 봐봐 오빠. 되게 잘생겼어. 나도 이뻐. 오빠. 그래 고마워. 우리가 이렇게 많이 그렸었나? 야, 우리 빨리 그리자. 축제 얼마 안 남았어. 빨리 와. 그래. 니들이 고생은 많이 한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어디 완성이나 되겠니? 축제가 내일 모레인데? 걱정 마세요. 그때까지 다 그릴 테니까요. 그것도 진짜 멋지게요. 그래 기대할게. 참, 그림 꼬라지 하고는 기대 하거나 말거나. 마녀가 나타났어요. 벽화트 집차루가 나타났어요. 김쌩 김쌩 으악덕한 말투로 우리들에게. 하, 아무리 생각해도 너 못 그린 것 같아. 괜찮아. 진짜? 우리 선부터 씻고 떡볶이 먹자. 떡볶이. 야 너 성민씨 밥은 잘 챙겨주냐? 교생일이 얼마나 힘든데. 몰라 지가 힘들어 밥 짜지. 야 그래도 남편인데 밥은 잘 챙겨줘라. 야 나도 바빠. 그리고 그 인간은 절대 굴물 인간이 아니야. 저게 무슨 부인이라고. 그럼 네가 부인하지 그러냐? 박상민씨 부인. 필요 나도 다 가져라.
신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몰라. 야 박상민, 너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처음에 답답하더라. 않냐? 제가 선임여 중 얼짱이잖아. 야, 난 봐봐. 아, 야, 나 지금 작업 들어갈 거니까 진짜 잘 찍어야 된다. 알았어. 조심하다. 야, 뜻자랑 받지 마라. 쟤는 오늘부로 이 서동구님의 여자다. 아, 저기요. 저기 혹시 선임여 중 다니지 않으세요? 야, 저기 동구 누나 아니야? 어디? 어, 진짜 동구 누나네? 남편이 그땐 저 오빠 더 팍 사갔었는데? 그럼 저건 누구야? 새삥이랑 바람난 모양이지? 야, 그림 죽이네. 야, 어떻게 남매가 쌍으로 바람 몰고 다니냐? 야, 보호 땄어, 보호 땄어. 잘 찍었어? 한 달 무사히 보내려면 더 늦기 전에 가족 식사 참석해라. 오빠, 나 집에 가야 될 것 같아. 벌써? 빨리 들어서 앉아. 일찍 좀 다니지. 됐어. 네,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얼 먹자. 식사하십시오. 예. 오늘 낙지볶음 진짜 맛있어. 네. 자, 이렇게 주목해주세요. 주목해주세요. 제가요, 제 여자친구 얼굴 보여드릴게요. 뭐? 어? 제 사람 여자친구도 있어? 네, 분명. 잘 보세요. 이 친구야? 네, 저기 제 여자친구예요. 그럼 제 여자친구예요. 누나보다 낫다, 누나보다. 저 누구야? 아니, 저기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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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어릴 때 오빠 항상 너 여기서 그네 밀어주고 그랬었다. 너 되게 좋아했는데. 근데 언제 한번 오빠 밀어주다가 너 그네에서 떨어진 적 있거든? 그때 오빠 너 일부러 떨어뜨린 거야. 미안해 오빠. 걱정하신다. 얼른 들어가.
결혼 할아버지가 강제로 시킨 것 같지만 사실은 엄마나 아빠도 상민이를 사위로 생각했었다. 너 기억나니? 너 어려서 얼마나 울어대는지. 근데 그렇게 울다가도 그냥 상민이만 보면 빵긋빵긋 웃더라. 그리고 또 넘어지기는 얼마나 자주 넘어져. 아유, 툭 하면 깨지고 부러지고. 근데 그때마다야 엄마보다도 상민이가 더 슬퍼하더라. 우리 부은일 그냥 항상 업고 다녔죠, 상민이가. 보은 씨가 부럽네요. 졸업 전 준비보다 학교 축제가 우선인 거 보니까. 오늘도 용주라 영철이 데리고 보은 씨네 학교로 벽화 그리러 가는 것 같던데. 오빠, 오늘 식구들이랑 면회 왔었는데 부대에 비상이 걸려 면회가 안 된다고 하네. 오빤 잘 지내고 있지? 서울엔 얼마 전에 엄청나게 눈이 많이 내렸어. 한강도 꽁꽁 얼었고. 여긴 더 춥지? 감기 조심해.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나 진짜 여자가 됐대. 딴 애들보단 좀 늦었지만. 바보, 무슨 말인지 모르지? 참 이상해. 항상 옆에 있을 땐 오빠가 미워 죽겠더니 막상 옆에 없으니까 되게 보고 싶은 거 있지? 오빠도 그렇지? 네. 그러니까 앞으로 나한테 잘해, 바보야. 감사합니다. 면회가 안 돼서 그런지 옆에서 오빠네 엄마 자꾸 우신다. 근데 이 편지 오빠가 받을 수 있을까? 받았으면 좋겠다.
어디 있었어? 찾았잖아. 벽화 진짜 멋있더라. 나 할 말 있거든. 뭔데? 미안해. 나 그동안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 오빠한테도 그렇고 또... 갑자기 무슨 말이야? 나 지금 헤어지자고 얘기하는 거야. 미안해 오빠. 남편이야 애니야. 너 장난하는 거 아니야. 너 저기 있네.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이야 많은 선생님들 그리고 또 우리 학생 여러분들 덕분에 무사히 교생 실습 기간을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을 안고 갑니다. 교생 선생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여러분, 박상민 교생 선생님은 결혼한 유부남입니다. 모르셨어요? 물론 유부남이란 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16살짜리랑 결혼했다면서요? 바로 저기 서보은이랑. 맞습니다. 저희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보은이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몸이 편찮으신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린 죄밖에는 없습니다. 저와의 결혼은 절대 보은이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결혼만 했을 뿐 보은이는 여전히 16살 고등학생입니다. 여러분들처럼 떡볶이와 스파게티에 환장합니다. 그리고 잘생긴 연예인과 김밥을 좋아하는 멋진 야구선수를 좋아합니다. 또 시험과 대학에 대한 스트레스로 하루하루를 보내고요. 여러분, 종이 조각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결혼서약서 때문에 보은이의 학교생활이 힘들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오빠. 나 이제 어린애 아니야. 어려서부터 항상 오빠 내 곁에 있었어. 그래서 묘한 감정들 그런 거 잘 몰랐었는데 나 오빠를 사랑하는 것 같아. 어린 날 가슴 가득한 나의 작은 설레임 그땐 그 마음이 사랑인지 몰랐죠. 어느 날이 속삭인 그땐 그 사랑이 내 것인지.
이게 내가 걸자이가 뭔가를 쫓아다닐 때부터 알아봤다. 하필이면 할아버지가 걘 할머니한테 삐리 꽂힌 게 뭐냐? 뭐냐? 똑똑하게는 생겼더라. 그냥 남자보다 좀 일찍 산다고 생각하고 눈 딱 감고 하면 돼. 눈 딱 감고 해? 아 조용히 하고 마늘이나 까. 뭐? 너나 나나 짝대기끼리 이런 말 하면 좀 뭐하지 마. 짝꿍댕이는 가릴 수 있어도 짝꾸라는 좀 글더라. 아무튼 축하한다. 모르고 가는 게 약이야. 이것저것 다 하면 누가 짝꾸라라고 결혼하겠냐? 그치? 그렇지. 아유 오셨어요. 아, 아버님 오셨어요. 아유 제가 요즘 할아버지 받는 게 재밌더라고. 이게 장가 가서 요 마늘 까고 한 지가 마늘에 매겨. 나왔었지. 엄마 왔어. 자. 자!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어린 날 가슴 가득한 나의 작은 설레임. 그땐 그 마음이 사랑인 줄 몰랐죠. Oh baby 난 이제야 바보처럼 내 안에 그댈 느끼죠. 눈부신 햇살 가득한 어느 날의 속삭임. 사랑이 내 것인 줄 몰랐죠. 너는 내 맘에 별로